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현대 SNS에서 굉장히 많이 그 뒤에 광고로 나오는, 앞에는 그냥 일반 이야기처럼 하다가 뒤에 광고로 나오는 그런 책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출판사가 대부분 모모더라고요. 그 책들 출판사가 B.A. 페리스라는 어느 나라 작가, 영국 작가라, 영국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나 봐요. 전 세계적으로 한 400만 부 가까이 팔렸고, 우리나라의 그 테라피스트라는 책도 아마 이런 스타일로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걸로, 그러니까 광고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Behind Door라는 그런 책입니다. 저녁 파티가 끝나고 문이 닫히면 사이코패스가 내게 온다. 데뷔작이구나, 이 페리스의 심리 스릴러 페리스의 충격적 데뷔작. 뒤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완벽한 부부의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세계, 약간 부부의 세계 그런 느낌인데, 그레이스에게 결혼은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어린 동생 밀리의 부모 노릇을 하며 백화점에서 일하던 그레이스는 우연히 공원에서 잘생긴 변호사 잭을 보고 한눈에 반한다. 잭이 그녀에게 청혼하면서 기숙학교에 있는 밀리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자 그레이스는 자신에게 다가온 기적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이끌려간다. 결혼 후에도 아내를 과잉 보호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남편이자 종종 저녁 파티를 열어 이웃과도 잘 어울리는 완벽한 남자 잭. 그러나 완벽한 결혼이 실은 완벽한 거짓말일 수도 있을까? 모두가 돌아가고 문이 닫히면 싸늘한 공포가 안개처럼 차오른다. 일단 신호는 굉장히 어디서나 스릴러에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신호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풀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 3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는 책인데 술술 읽힌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재밌게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